네, 오늘 고세일즈 캠프의 스텝 5의 사업 설명을 오늘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 지금 고세일즈 캠프는 어쨌든 성공의 8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수요일 날 있었던 이제 저는 못 갔지만 그 직급자 간담회가 우리 회장님이랑 있었잖아요. 회장님도 이 성공의 8단계를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우리 사업은 성공의 8단계랑 A코어가 전부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스텝 4가 만남과 초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스텝 5가 쇼더 플랜. 근데 반드시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랜을 보여준다는 거는 애터미 사업을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품을 보여주던, 그쵸? 회사 소개가 되던, 보상 플랜이 되던, 아니면 나를 보여주는 것도 애터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와 관련된 모든 환경을 그들한테 계속 접점을 얘기한다는 것들이 모두 쇼더 플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여주냐?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스텝 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시면 항상 책을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도 조그만 1대1 미팅이나 그리고 그한 3, 4명 모여 있는 라인 미팅이나 그리고 홈 미팅 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할 때도 만나서 이렇게 맨둥맨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책자를 펴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세일즈 캠프 책자를 펴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읽기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나면 일단 읽습니다. 오늘 다른 것들이 뭐 얘기할 게 많고 하더라도 읽는데 별로 시간이 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그 반복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죠. 우리가 영상도 한 번만 보면 내게안 되잖아요. 그쵸? 10번, 20번 보고 그걸 즉시 또 행동으로 실천할 때 내가 행동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스텝 5 한번 펼쳐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 책자의 구성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맨 앞편에는 이그각 챕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서머리해서 해놨고 그다음에 성공 메시지는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영상을 그대로 기술해갖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히 포인트만 해갖고 그렇게 책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구성은 사실 한 3장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은 초기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업 설명은 그 자체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 사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 설명은 회사 소개, 마케팅 플랜과 제품, 그리고 사업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보상 플랜이나 이 사업을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업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횟수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터미 사업은 결국은 횟수로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사업,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가서 내가 만나야 되죠. 제품을 전달하든 나를 보여주든. 그래서 만남의 횟수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그 만남의 횟수가 세미나 초대의 횟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미나 초대의 횟수가 또그 만남이 가중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사업 설명의 횟수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횟수로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스폰서와 초대자의 미팅 시 미리 스폰서와 초청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스폰서의 일정에 맞춰 초대자가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여유 있게 잡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 분당 시스템 가이드북에 보면은 이 사업 설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호일러의 법칙이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내 스폰서를 에디파이를 해서 이 사람이 스폰서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가?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B가 스폰서라고 하고요. A가 초대자. 예. 사업자. 이 둘은 서로 아는 관계죠. 예, 아는 관계라서 C가 A한테 애터미 설명을 하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둘은 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 예,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러면 A의 말을 A가 C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기보다 저희가 보통 친구나 특히 친지할 때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굉장한 새로운 신사업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알던 동생인데 내가 알던 친구인데 나랑 고만고만한데 그게 뭐 특별하다고. 예, 그래서 새롭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야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굉장하다. 예,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다. 한때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 엄청 이바지한 사람이다. 어쨌든 그 사람의 스펙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들을 미리 다 해놓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사람이 마침 그분이 오늘 뭐 그 동네가 시흥이라 그러면 오늘 마침 시흥에 오신다 그래서 내가 잠깐 시간을 마련했다. 그래서 너와의 만남에 잠깐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30분만 나와의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잠깐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을 누가 다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시간 잡고 예, 스폰서 그냥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오는 그냥 뭐 친구 내지는 하다못해 또 애터미를 그냥 그런 걸로 알면은 다단계 하는 부류 그냥 그런 식으로 알고 새롭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을 제일 많이 해줘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중국 가갖고 28일 날 들어왔고 장애란 총장님이 27일 날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28일 날 이제 새롭게 제가 만난 사람을 장 총장님이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한테 어느 정도 보상 플랜을 들을 수 있는 경소사항이 몇 명이 있으면 그분한테 중국 분인데 한국에 와서 성공하셨다. 인맥도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셨고 이분 네 어떠한 그러한 양력을 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보여드렸어요. 하고 이분이 와서 너한테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할 거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성공했는지. 그럼 이분이 잘 듣겠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타이밍이나 이 사람의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내 스폰서가 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거다? 예,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얼마나 얘기해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그럼 나랑은 있었을 때 맨날 바쁘고 이랬던 사람이라도 예, 이 새로운 사람이 내려오면 적어도 얘를 갖추고 한 30분 정도는 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진짜 이런 게 안 돼 있을 때는요 저도 가면은 뻘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한길 회장님이 와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박한길 회장님을 우리 애터미에서나 유명하지 어디 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만드는 거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나의 지인이 예, 나의 동생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나도 그 사람을 그 정도로는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들을 준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저희가 1대1 미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구체적으로 30분이라도 집중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호일러의 법칙이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 보시면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자료 전달과 비전 제시도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의 목적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하면 그대로 쫙 읽어주세요. 첫 번째.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읽으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사업 설명 과정에서.
네, 여기 제일 중요하죠. 이 사업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하냐 마냐, 예스야 노야 이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애터미가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애터미 간판만 알지 사실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얼마나 13년간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지금의 정체성이 뭔지 도대체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사업을 하도록 결정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후속 조치. 예, 후속 조치에서 이루어집니다. 후원에서 결판이 나는 거지 오늘 결판이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 100명이 한두 명은 오늘 결판을 내는, 와 이거 괜찮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도 그런 분이 있었긴 한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고 검토할수록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오래 견디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의 목적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어떤 푸시나 오늘 결판 내겠다 이런 것들, 나 자체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잊고 있었던 꿈을, 네, 그 사업 설명을 가서 아주 냉철하게, 이거 제가 이제 잘 저질렀던 실수인데요.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가서 제가 어떠한 말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하죠. 근데 두 번째 이걸 못했어요. 그 사람의 꿈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해서 사실 사업 설명이 개판이어도 뭔가 얘가 지금 굉장히 열정적이고 미친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이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의 그 직급자 그 미팅에서 하신 거 보면 모든 리더들이 난 사업 설명 못한다, 제품 설명 못한다, 뭐 못한다, 그거 하지 마라. 처절하게 그냥 공부하고 처절하게 하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할 줄 몰라도 일단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애터미에서 뭔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나의 노후가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우리 아이의 자녀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뭔가 미친 무엇을 보여줘갖고 그 사람을 건드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라인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스폰서가 열정이 없으면 거긴 다 고만고만한 사람뿐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열정이 있고 불이 붙으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설명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해가 돼서 설득이 돼서 오는 것 같지만 실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의 열정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나의 눈빛을 보고. 그래서 그때 건드려줘야 되는 게, 야 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잖아. 너 애터미 사업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나도 이걸로 해서 3년 해서 끝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간곡하게 간절함하는 그 니즈를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이걸로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굉장히 이성적으로 애터미의 판만 보여주는 게, 그게 사업 설명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업 설명의 목적에 나와져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예스나 노냐 이렇게 학답을 받으려는 게 결코 아니고, 애터미의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꿈, 사업 설명 속에서 그 사람의 꿈과 어떻게 연결해서 터치해 줄까. 야 지금 그래서 현실 점검을 사실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의 반은 그 사람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현실 점검을 자꾸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너 지금 이제 60세에 이제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70세 이후에 진짜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현실 점검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으면 그 전문가들이 더 이상 자녀 세대에 투자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보다 더 살기가 힘든 세대에서 차라리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 그럼 자녀가 자신의 노후까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나 그 나이대, 연령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사업 설명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니즈를 알 수 있는 질문과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들어주고 해서, 아 얘는 이걸 터치하면 좋겠다, 그것까지 사실 사업 설명할 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스폰서한테 꼭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지금 애터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30분뿐이 없다 그랬는데 괜한 애터미의 뭐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시간 허비를 안 하거든요. 바로 꿈터치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면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다
마련해 놓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진도를 예, 금방 정확하게 딱 그 터치를 해갖고 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예, 두 번째는 예, 그 꿈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래서 성공 스토리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잖아요. 야 그러면 야 공무원 30년 해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서 했던 분이 애터미 해갖고 야 그분도 350만 원 연금 받는데 애터미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런 게 고민이고 제품 써보니까 안 할 이유 없었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야 딸까지도 뛰어들어갖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온 가족이 가족 사업 돼갖고 진짜 행복하게 지내더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접점을 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읽어보실게요.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한마디로 예, 그 사업 애터미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업을 하도록 예, 스폰서와 만나게 해주는 거 예,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오늘 꿈을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만날 약속.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어떤 이제 그 뭐 논쟁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랑 뭐가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적어도 그 사람이 아 오늘 어쩔 때 그렇게 황당한 시간 있거든요. 내가 기껏 이제 스폰서랑 해서 시간 마련해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외면하고 아 뭐 바쁜 일 생겼다 그러고선 30분도 안 듣고 일어선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걸 무례한 태도를 접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그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뭐 어떤 기분 나쁘게 응대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만나. 아 왜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나한테 한번 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날 때는 또 호의를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어떤 식으로든 다음 만날 기회를 또 접하는 거. 그게 사업 설명의 이제 세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자와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짧은 시간에 사업 설명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만남이 좋아야겠죠. 이왕이면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일 첫 번째 주자는 나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만날 약속을 다시 잡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후원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요 뒷부분에 이제 후원에 가시게 되면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뭐가 잘 나와 있냐면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천을 해서 어떻게 학습일지를 쓸까가 제일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 성공의 8단계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나서 사업 설명하면은 전달 자료나 다음 만날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내 나름대로 어떤 A라는 사람을 오늘 만났어요. 예, 그래갖고 사업 설명은 대강 이루어졌고 제품은 쓰겠다. 요 정도 반응이었어요. 근데 회원가입까지는 못 시켰어요. 그러면 나의 준비는 보통은 회원가입은 시키고 뭐 첫 번째 구매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우리가 100만 갑하는 것처럼 5만 포인트 쓸 때까지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컨택이든지 그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내 후원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여기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뒤편에 회원 관리 노트 양식에 보면 사업의 전달을 뭘 해야 되냐라고 딱 체크표가 나와 있어요. 제품 전달을 했나? 회사 매거진을 보여줬나?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나? 사업 비전의 동영상을 보여줬나? 그리고 ABI를 초대를 했나? 스폰서님 연결했나? 48시간 내에 만났나? 보상 플랜 설명했나? 그리고 그 밑에는 1대1 미팅 초대했나? 센터 미팅, 그 다음에 지역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원데이 석세스까지 예, 이렇게 해서 요 그 고객 관리 카드라는 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그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라. 근데 이제 중국 상황에 맞게 ABI 초대했으면 중국은 뭐 회사 매거진 보여주고 이런 건 잘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앱으로 해요. 중국은 사실 이 책을 잘 안 봐요. 워낙 앱이 다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다
현찰 안 들고 가면은 뭐 완전히 그냥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파트너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은 이제 한국에 그 한참 그 신용카드를 쓰는 그 90년대, 2000년대 그거를 앞당긴 거죠. 바로 이제 그 전자금융결제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런 개인 신용카드가 없고 다 QR코드, 예, 알리페이 막 이런 걸로만 하니까 예, 완전 그런 거는 한국보다 진짜 엄청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도 카다라고 보여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APP 바로 깔게 하고 APP 앱 보여주고 예,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연결을 하거든요. 이제 중국 상황에 맞게 예, 동영상 보여주기, 그다음에 중국은 ABI를 되게 활성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ABI 초대, 예, 그다음에 스폰서 연결, 그다음에 센터 초대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뭐 우리처럼 부업가 세미나를 열릴 수 있는, 워낙 나라가 넓으니까, 근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는 열리거든요. 원데이 석세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미팅 크게 잡아서 이제 후원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다는 못해도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잡으면 이거 결판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놓지 않겠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적어도 동그라미냐 세모냐 X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류를 해갖고 관리를 빨리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할 거냐, 그래서 133 할 때 그 명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사람, 2주에 한 번 만날 사람, 한 달에 한 번 갈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까지 만날 약속을 잡는다, 그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는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업 설명이라는 거는 약속을 정하고 세미나에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전화하기입니다. 전화를 할 때는 하루에 일정한 횟수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하는 목적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하는 것은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나 참석을 위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 단계 사업 설명과 만남의 초대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전화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특히 MZ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전화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저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무슨 상담원이 전화로 뭐 시키실래요? 이런 것도 말하는 걸 어려워한대요. 예, 근데 우리 딸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전화가 아니라 다 SNS로 해요. 예, 카톡으로. 예,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 친구들끼리도 그냥 다 SNS로 날리지 전화하는 거에. 그래서 애들이 발음도 조금 우리 때보다도 더 좀 어눌하고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진짜 그렇게 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화하는 거는 점점 이렇게 변화하는 그거에서 우리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카톡으로 쫙 날리면 될 걸 전화하려면은 나 또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잘 하시고 그 보험에서의 텐콜이라고 하는 거, 예, 보험회사는 하루에 아침에 10통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통화로서 모든 영업의 시작이 그거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하시게 되면 진짜 사업 설명과 초대는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한번 걸어갖고 길게 통화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안부 전화하고 짧게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주변에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전화하고 이때 이제 예, 박항일 회장님이 이제 요 책자에 나온 거는 이제 전에 송리상은 놀러 가자 해서 초대해 놓고 그렇게 상대방한테 거짓말하는 식으로 초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후 폭풍을 그냥 감당하실 거면 아무렇게나 하시는데 그래도 예, 앞으로 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나 뭐 신뢰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 간파하고서라도 속도를 빨리 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많이 예,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초대하는 얘기 간단히 이루어지고요. 여기 이제 만남과 초대에 잠깐만.
제가 잠깐 다른 다른 사업 설명에서 다른 그걸 봤네요. 예. 네, 이제 맞습니다. 아까 성공 메시지를 제가 만남과 초대를 잠깐 잘못 읽었네요. 예, 박한길 회장님의 그 사업 설명의 성공 메시지는 예,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게 애터미는 유통사업이라는 예, 지금 정체성과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잘 된다. 초청을 하고 나면 사업 설명을 해야 합니다. 쇼도 플랜을 하는 건데 첫째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야? 라고 물어보면 한 줄로 쫙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 강복순 사장님, 애터미는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애터미는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절대 제품을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하는 유통 회사입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리고 100년이 갈 회사입니다. 네. 네, 그만큼.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어쨌든 애터미는 어떤 회사야 물어볼 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딱 나와서 어쨌든 얘기 잘 해주셨고요. 우리 또 우리 이현희 국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무 단출한데요. 좀 넣어보세요. 모든 생필품을 취급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또 다르게 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 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유통회사입니다. 네. 아. 네, 고객을 성공해 주는. 네. 그리고 한번 그거를 예, 이렇게 막상 애터미 어떤 회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이 탁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신 있게 쫙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한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는 애터미는 2009년 창립해서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지역에 직접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우리 중국에서는 항상 플랫폼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플랫폼 기업이다. 세계적인 예, 유통 플랫폼 기업이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 개인이 다 유통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는 예, 거대한 유통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연역이 잠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애터미는 13년 된 예,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일반 유통의 장점만 결합한 새로운 유통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설명을 잘 하거든요. 예. 그래서 13개국의 작년 매출 2조 2천억을 넘은 이제 명실상부한 26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입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성공을 원하는 강력한 소비자 이익 우선의 유통기업입니다. 하고 이제 뭔가 그 한 줄로 설명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호기심이 갈 만한 걸로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마련해 놓으신 게 좋거든요. 예, 글로벌 유통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26개 지사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회사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생활비가 자본이 돼서 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냥 나가는 돈이지만 애터미에서 쓰게 되면 다 연결이 돼서 돌아오는 돈을 도로 받는 그러한 소비자 이익 우선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26개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그 다음에 회원수, 그 다음에 매출액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애터미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사업 설명이 그 아까 얘기했던 회사의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회사에 관련됐거든, 사업에 마케팅에 관련된 거든, 제품에 관련된 거든.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회사의 연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글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라고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로 하려면 중구난방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글로 한 번씩 정리들을 좀 해보세요.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쉽게 써야 쉽게 말이 나오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바로 애터미가 대중명품이라는 거. 명품은 명품인데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명품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치수를 예를 들어서 딱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3,500원에 팔던 약국에서 팔던 칫솔을 애터미가 대중화시켜서 1,000원에 들여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터미가 왜 대중명품을 살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근데 글로 정리해라 라고 회장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명품의 그런 품질을 가진 제품을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제품 컨셉입니다. 그럼 이거를 컨셉을 설명할 제품의 예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항상 그 제품 비교포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회사 소개서를 들고 가기 전에 제품 비교포를 해갖고 다른 데서 파는 그 항사 마스크가 가격대가 1,400원이면 우리는 990원 이런 가격대야 이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중명품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아까 오면서 제가 콜라겐도 들었는데 콜라겐도 같은 액상 콜라겐 중에서는 최고의 품질이면서 최저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예, 그냥 나오는 에버콜라겐 먹는 알리아 콜라겐이랑 저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액상 콜라겐 나오는 뭐 천수혜진이나 설화수유에서 나오는 그거보다 품질 스펙은 같은데 거기는 한 병에 만 원이고 우리는 2,800원 꼴에 파는 그 가격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적어도 어느 한 제품에 대해서 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사례를 드시는 게 내가 사용 경험한 제품으로 사례를 드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한번 버벅거리고 중구난방 되니까 글로 써보라는 거예요. 글로 써봐서 남자 고객일 때는 해모임을 예로 들어서 대중명품 설명하시면 되고 그렇죠. 여자 고객일 때는 앱솔루트 화장품이나 이러한 먹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제품을 연령대로 찾아갖고 얘기를 꼭 한두 가지씩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회사 소개 들어갔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딱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해서 이상한 제품 파는 회사도 아니고 다단계라고 해서 멀쩡한 제품을 비싸게 갖다가 붙이는 그러한 회사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할인 매장과 그 다단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결합한 이러한 대중 명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제가 이러한 제품을 써봤더니 정말 그 회사가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제품이 이런 대중명품으로 팔고 있어서 나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품의 사례를 꼭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마지막이 수당체계예요. 수당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사업 비전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 비전은 이 회사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석권하고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로 진출해서 전 세계 유통회사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애터미다. 그러니까 박항일 회장님이 13년 전부터 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을 더 크게 이 회사 13년 그런 회사로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2조로 컸고 2조의 회사가 100조가 될 거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업 설명을 얘기하면서 이 회사의 컨셉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업 설명에 수익 구조 설명하고 그다음에 비전까지 붙여갖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사업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기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느냐. 바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가면 사실은 이제 물가나 이러한 것들이 한국보다는 조금은 저렴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물가 수준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갔던 대련 지역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일을 해도 한 10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그 위에 동북 삼성 뭐 이제 단둥이나 통화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한 3천 위안이니까 한 60만 원. 은행을 나와도 은행 다니는 대졸 직원이라도 한 3천 위안이면 60만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막 이제 일선 도시인 북경 상해로 가면은 뭐 거의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다가 먹힐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층을 조금 높이 가져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진짜 세계 공장이라고 할 만큼 제가 중국 휴지 써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휴지 싸고 좋다는 얘기 못하겠다. 예,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막 사기업이야. 사기업이고 너무 우리보다 먼지가 더 안 나. 막 그래갖고 이거 뭐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휴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완전히 그 포장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가져온 거 저거 들어보세요. 저거. 이거 우리 강단단 팀장님이 하나 세워서 세상에 이거 부직포로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8위엔이래 1,600원. 예, 근데 이제 만장을 주문할 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맨날 이제 밥을 시켜 먹잖아요. 그 하나하나 가져오는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가 거의 호텔급이야. 그거 모아갖고 집에 가서 좀 쓰려고 그러면 거기다 다 쓰레기, 거긴 또 분리수거를 안 해요. 거기다가 국물째 밥도 담아서 그거는 또 좀 아직 멀었는데 하여튼 포장재는 완전히 호텔 수준. 나무젓가락은 제가 보기에 한국이 제일 후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도 얼마나 좋은지 호텔에서 나무젓가락이고 뭐 이렇게 마늘, 간장 이것도 얼마나 세세하게 그 일회용 포장지가 있는 건지 갖고 와. 진짜 저기 중국에서 우리도 싸고 좋은 거 많아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그 아무래도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더불어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참 높이 사요. 그래서 그 저기 중국 애터미에서 기부를 하고 중국 애터미가 그날도 보니까는 그 뭐 언챙이 수술 있잖아요. 그 언챙이 수술을 기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또 다른 그 자선을 되게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오히려 그런 나눔의 문화가 한국보다 더 먹혀요. 아 이렇게 나누는 회사다. 그러니까 좀 더불어서 그래서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서로 그 연결이 돼서 서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다 이 개념이 한국보단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업이 되겠다라고 느낀 게 한국은 사실 좋은 거 있어도 뭐 나 특별히 나한테 돈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나만 쓰고 땡이잖아요. 근데 오늘 좋아서 스킨케어 했으면 내일 한 사람 데려오 이게 되게 강해요. 알려주고 같이 와서 먹고 그리고 와갖고 또 이제 계속 센터에서 점심 먹었으면 다음날 자기네들이 빵이라도 사오고 뭐라도 사오고 약간 그 한 30%는 물가가 조금 더 싸고 30%는 인심이 조금 더 있어. 한국보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7, 80년대 그 정 같은 게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하기에는 완전 최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순박하고 이런 게 있고 또 더불어서 이거 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제가 애터미에도 감사한 게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언론에서 비춰지는 중국은 하나같이 다 지저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가 그래서 댓글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 막 중국 사람들 다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달면 속으로 아닌데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애터미는 강단단은 제가 한 8일 같이 계속 돌면은 저보다 더 씻어요. 중국 사람 머리 안 감는다는데 매일 머리 감아. 나는 좀 이상한 민박 가면은 하루 정도 건너뛰는데 그런 거 없어. 매일 머리 감고 매일 샤워하고 하고 내가 중국 사람 누가 안 씻는다 그랬어. 저렇게 잘 씻는데. 그러니까 사람 나름인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에서의 비춰지는 언론의 그런 거는 그 10매덕 인구 중에 우리 5천만도 별별 인간이 다 있는데 그 10매덕 인간 중에 정신병자만 1천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얘기하면은 그런 거지. 그래서 얼마나 오류가 많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보다 하여튼 요번에는 이제 2019년도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관광으로도 갔었거든요. 관광으로 간 거 빼고 관광 간 것까지 합치면 막 다섯 번인데 하여튼간 그 9월에 8월에 가고 요번에 갔을 땐 좀 더 중국이 더 좋아지는 이 사람들 너무 괜찮다. 그리고 중국이 막 가서 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이랑 비슷한데 물가도 싸고 야채랑 시장에 가니까 한국 야채값 얼마나 비싸요. 근데 저희 홍본께서는 야채만 그것도 유기농으로 엄청 드시잖아요. 식사값이 장난이 아닌데 시장에 가니까 뭐 별하별 희한한 야채와 과일 그 다음에 수산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 대련은 또 거의 해안이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강단나 팀장님, 본부장님 중국 스타일이에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그래갖고 나 다 잘 먹어.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엄청 그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친근하게 저번에 만나고 이번에 또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다가오는 게 딱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죠? 그냥 동남아 가면 사실 약간 거지근성 있는 거 좀 느끼거든요. 뭐 준다는 확 몰고. 근데 그게 없어요. 별로. 자기네들도 다 웬만큼 살고 이래서 뭘 하나 대접받았으면 또 하나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에서의 비전은 그 애터미가 굉장히 정선상략으로 제대로 하는 사업이 그런 게 오히려 더 강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공산국가에서 사실은 한번 뭐가 잘못되면 확 매도해갖고 쫙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외국 기업이고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정직과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원칙적인 사람인지 이런 거에 되게 호감을 느껴요. 아 좋은 회사다. 그 좋고 진짜 정선상략이 먹혀요. 정선상략 잘 될 거다 이런 게 먹혀갖고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래갖고 제가 요번에 갔다 오면서 애터미는 비록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애터미의 꽃은 중국에서 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과감하게 해봅니다. 중국으로 가자! 네. 네. 그래갖고 진짜 그래갖고 오늘도 터키에서 엄청 고생하는 국장님 제가 저랑 친한 국장님 전화왔길래 터키 13시간 타고 간대 그래갖고 자지 못 들어온대 그냥 거기 가지 말고 중국으로 와요. 터키 가서 왜 고생을 해? 중국으로 와 터키 몇 배야 막 이러고 어쨌든 좋은 시장이 있고 애터미에 대한 컨셉은 이렇게 어디서나 통한다 그런 것들 정말 느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이 사업 설명은 내가 느낀 그 회사에 대한 비전과 내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것만 뚜렷하면 그 사람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떠한 내 열정을 보고 이 사람이 들을 자세가 되면 그때 이제 스폰서가 와서 이러한 요약 정리 정도 해주는 거지 사실 나의 열정과 그런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준비할 점 적어도 이제 우리도 언젠가 내가 스폰서한테 부탁하지 말고 나도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가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랜 설명 할 수 있는 플래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할 때 준비할 점은 적어도 나도 이런 계획을 잡고 한번 해보자. 월간 계획 적어도 2주 이상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날짜, 시간, 장소를 미리 계획하여 정한다. 사업 설명 전에는 반드시 스폰서와 파트너와 상담한다.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굉장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적어도 스폰서한테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나이는 얼마고 직업은 얼마고 이 사람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상태고 그러한 것들을 다 줘야 스폰서가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논리적 흐름이 맞는 사업 설명안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속에 회사의 연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전에 대한 것들로 딱 방점을 쩔 수 있도록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업설명안을 만들어야 된다. 사업설명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꼭 사업자를 만들려고 사업설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급하게 사업자를 못 만났다 이렇게 결과를 내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할 때 유의할 사항은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A사를 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부부에게 동시 사업 설명을 한다. 왜 그러면 꼭 남편이 듣고 가서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 깨지고 안 해. 이게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뭐 사실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이게 막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부를 다 같이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부부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번 사업 설명 내용과 방식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대로 동일한 내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본사에서 나온 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 설명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 그거 갖고 일단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가 뭐 설명 잘한다 해서 그거 따라할래도 오히려 더 그 저기 스트레스만 받고 그거 하거든요. 그 거기에 있는 골자를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달한 나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 컨셉 이 가지만 내가 말을 중구난방으로 안 하고 열정적이고 확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와 복장이에요. 적어도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 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그 이 사람이 예, 보는 게 나의 전체 한번 쫙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프로 같은 예, 그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이거는 뭐 금물이죠. 예, 내가 사람 많이 모아놨다고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덜레덜레 가서 했거든요. 예, 항상 깨져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두 사람이 안 좋으면은 그게 딱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은 한 명만 생겨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절대 예, 뭐 많아봤자 뭐 사업자 항상 그 아군이 많아야 돼요. 예, 나와 누구가 가면 듣는 사람은 그냥 한 명. 예, 그 뭐 한 사람 더 든다면 두 명. 요 정도는 되든지 해야지 예, 적어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 많이 하는 게 내가 이제 사업 설명 완벽하게 연습하고 말 있으면 내 말을 완벽하게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핑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중간 아 요거 이해 가시죠? 하고 물어보시면서 이런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체로 예, 어느 정도 그 얘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사람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 이 사람도 공감하고 있나? 이런 것 쭉 체크해 보면서 예, 그런 걸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예, 아까 이제 초대 시간만 잡는 거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사업 설명하지 않고요. 예, 어떠한 걸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고서 이제 스폰서가 잘 끝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이제 세미나에 초대한다고 아 이번 주 토요일날 부엌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옆에서 이 사람 저기 그 토요일날도 이래서 안 돼요. 이거 엄청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거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뭐 누구 박혀놓고 오든지 그 사람 마음인데 내가 미리 설레발을 해서 이 사람 부담 가질까봐. 예,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이거를 이 A를 보호해 준답시고 해주는 게 본인의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예, 지금 회장님 계속 진주 조개잡기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진주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오니까 스폰서는 강력하게 세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옆에서 예, 어떠한 걸로도 부정적이거나 약한 말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안 된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 예, 센터에 초대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작정 저도 초창기에 사업할 때 그 많이 저지르는 50대 직장인이 술 한잔 하자 하고 센터 앞에 불러요. 그럼 센터 올라오시다가 바로 내려가고 두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항상 그 술 한 잔을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 단번에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로 당장 나타내는 반응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사업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굉장히 익사이팅 해갖고서 막 할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요? 아니 물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 오늘 내 스폰서한테 무례하게 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렇다 그 사람이 꼭 안 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후원 속에서 그 사람을 좋은 소비자로 만들고 애용자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 또 만나야 된다. 예, 요거가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관심을 둘 거는 전체적으로 애터미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어떤 것에도 예, 그 사람을 후원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 마지막 열 번째 사업 설명 끝난 직후 ABI 예, 채널 애터미 등에서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과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을 추천하고 작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제품을 구매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의 한 번의 사업 설명보다
제품과 동영상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업 설명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동영상방 만든 거를 지금도 저희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방에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꼭 동영상을 보여줘라. 동영상 듣는 게 숙달이 안 되셔서 동영상을 방을 꼭 운영하고 예, 거기에 사람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주든지 이벤트를 계속 하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머무르게 하고 사게 하고 이거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방에서 예, 듣기 할 수 있고 작은 제품이라도 오늘 회원 가입을 하면 하나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회원 가입을 해서 오늘 당일날 물건 사면은 뭐 칫솔 한 박스나 폼크린싱 하나 7-8천 원 정도에서 선물 주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확실히 비율이 확 올라가요. 예,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아예 프린트로 만들어갖고 딱 1번 회원 가입, 2번 애터미 앱 설치, 3번 하나카드 선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9가지를 만들어갖고 파트너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만나서 회원 가입만 덜렁시키지 말고 이걸 서로 체크하면서 해봐라 했더니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몇 번째야 하면서 자기가 진행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구매율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꾸준히 누군가가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든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요번에 물건을 사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내가 뭔가 베푸는 거죠. 먼저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반드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만들어요. 애터미 제품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만들고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아주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0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너지 앰플 할 때도 네가 투자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 잘 하게 되면 또 앰플 하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갖고 뭐라도 조금 하나 더 사서 사게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매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 체험하기 위함이거든요. 제대로. 예, 제대로 체험하면 제대로 씁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스킨케어 프로그램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서 스킨케어 제일 많이 했거든요. 스킨케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와요. 사람을. 예, 그래서 체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은 이렇게 예, 이제 책자를 읽어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박항일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애터미의 정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터미의 제품 그 세 번째 애터미의 비전에 내가 얘기하는 그 나만의 언어로 반드시 기록하고 정리하셔서 훌륭한 이왕이면 훌륭한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누굴 만나라도 걱정이 안 되거든요. 이제 파트너가 생기셨어도 야 가자 이럴 수가 있죠. 예, 그러한 프로 사업가로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